드라마에서 제가 뵀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우라가 있죠. 네, 아우라가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미스터 션샤인 보면서 그랬거든요. 너무 멋있는 모습이죠. 저 제가 모르게 뒤로 이렇게 쑥스러워서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홍철 씨? 아니 저 얼마 전에 또 생일이어서. 네네. 우리 팬분들이 또 뉴욕타임스에. 아, 뉴욕타임스래요. 아, 뉴욕타임스케요. 타임스. 뉴욕타임스는 좀 신문 신문이야. 신문의 신문이라고. 신문의 신문이라는. 뉴욕타임스케요. 정말.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다시 한 번. 시간 멤버들 많았다는. 저작판 이게 그런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불러주신 어찌이지오가 미스터 션샤인의 데뷔를 장식하는 네, 맞아요. 아, 마지막 OST였습니다.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셨고 소감은 어떠셨는지. 처음에 제가 이제 러닝맨을 찍고 있었어요. 예, 촬영하고 있는 중에 OST가 들어가는데 둘을 위한 인력을 회사에서 매니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먼저 봤어요. 제목부터 근데 어찌 이지오라는 요새 이런 말 안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오래된 표현. 어찌 이지오일까 이렇게 하지. 네. 이지오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꼭 사극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이제 노래 듣기 전에 가사를 보는데 뭐지? 너무 옛날 그런 느낌인 거야. 예, 예. 그렇다. 그런데 잠깐 인성 듣자마자 김은수 잠깐 딱 듣자마자 사실 노래 도 안 들어보고 한다고 했어. 정말. 아, 네, 저 너무 팬이라서. 예. 네, 그래서 노래 안 듣고 한다고 했는데 노래 들으니까 또 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예. 그 영화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집중하면서 녹음을 기억이 납니다. 예, 항상 마지막 장면 중에 홍치열 씨의 목소리로 이 어찌 이루고 나면 푹 빠져들어버렸는데 진짜 정말 그 처음에 저는 막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이병헌 배우님께서 예. 이렇게 막 술을 이렇게 막 펼치시다가 그 펼친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술 이렇게 막 술 치다가 예. 흩뿌리 차고 그 산에서 술 시작하거든요. 그 술을 탁 치고 있다가 입에 딱 붙였는데 그 알 수 없는 그 정말 슬픔과 예. 참 그 참는 그 느낌을 딱 표현하고 있을 때 제가 눈물이냐 말을 흘렸냐 아 너무 좋았어요. 멋진 장면이야.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멋진 노래와 장군 손 그 연출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예, 어 드라마 진짜 노래를 해주셨군요. 손이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질 때 그래서 제가 이 습관이 돼가지고 예. 어떤 상황에서 살짝 안 좋은 상황이면 옆에서 잘해서 아 예전에 저기 네이밍은 김상수 때 그런 거 이제 남자 둘이 이렇게 약간 브로맨스 나올 때 그 흔드는 노래가 항상 있었어요. 클래식한 노래.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멋진 OST였습니다. 자, 근데 OST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황철 씨가 즐겨보면 제철음식 하나 좀 소개해주세요. 진짜 정말 감사해요. 날씨가 추워지고. 네. 저는 뭐 겨울 되면 굴을 아, 좋아요. 물이 입으시죠. 네. 예. 그리고 원래는 발을 좀 차네. 차네? 네. 제철 차네. 아, 지금 겨울이니까요? 예. 겨울에는 거의 뭐 김치랑 굴 아닙니까? 그쵸. 예. 굉장히 김치다. 네. 딸기 노사 딸기. 딸기 너무 좋죠. 네. 딸기 너무 좋죠. 차별한 딸기 중에 어떻게 이름 부르세요? 꼭다리를 봐. 저는 꼭다리를 봐. 예. 꼭지요. 꼭지. 예. 괜찮아요. 예. 제가 괜찮습니다. 알죠. 예. 이렇게 딱 뜯을 때, 그 신선한 날개를 물고 딱 뜯으면 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너무 맛있어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네. 팀원의 새벽과 함께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를 홍철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곡 또 들려주셔야 되거든요. 네. 아,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인데요. 네. 네. 그대가 나한테 바뀌었다. 한 남자가 굉장히 들어보신 분들 되게 슬프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남자가 굉장히 여자를 보고 정말 사랑 빠지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의 큰 박수를 한번 청해드릴게요.